안녕하십니까. 와우고시에서 도로교통법을 강의하는 이영화입니다. 도로교통법규 3년 연속 적중률 100% 교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교재 특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도입부에 트리노트를 도입을 했습니다. 제시했죠? 트리노트를 통해서 해당 파트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 페이지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스캔을 합니다.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단원이 끝났을 때 트리노트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예습과 복습 이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이것도 시중에 있는 교재에는 없는 최초의 도입 시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핵심 키워드를 볼드체 및 밑줄로 처리하고 있다. 조문이 우리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은 볼드체로 처리하고 중요한 조항은 밑줄을 처리함으로써 좀 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다. 그게 두 번째 특징이 됐고요. 세 번째, 평면적인 조문을 입체적인 헤드라인으로 표시를 했다. 시간이 없거나 최종 마무리할 때는 헤드라인에 있는 제목만 뽑아서 보시면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헤드라인 처리했다. 네 번째, 중요한 사안은 도표나 박스로 처리하죠. 한눈에 볼 수 있도록. 그래서 눈으로 스캔을 하고 시험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화면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도표나 박스로 처리해서 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. 다섯 번째, 핵심 사안은 두 문자로, 핵심 암기 사안은 두 문자로 처리를 했습니다. 상당히 많은 조항을 두 문자를 통해서 핵심적인 사안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, 그리고 그걸 시험장에서 보기가 주어졌을 때 그걸 골라낼 수 있도록 두 문자 처리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. 여섯 번째, 개정 법령은 완벽하게 반영됐습니다. 물론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들이 개정 법령은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교재에서 표시해둠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시기대별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뒀다는 점, 그걸 말씀드리고요. 일곱 번째, 각 단원별로 기출 및 핵심 문제를 확인학습,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. 각 단원별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나 확인학습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거죠. 확인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직접 수험생의 마인드 그리고 출제자의 마인드로 창작한 문제들입니다. 그런 것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제 교재, 제 강의를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